예, 안녕하세요. 범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다양한 이제 수술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뭐 7대 질병 수술이나 15대 질병 수술이나 21대, 35대, 막 35대, 많게는 71대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질병 수술 특약들을 증권에서 쭉 보면 이제 관혈 수술 시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비관혈 수술 시에는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차등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혈 수술이나 비관혈 수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증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권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7대 기관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심장 관련 질병, 간 관련 질병, 신부전증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관혈, 비관혈, 관혈, 비관혈 뭐 이런 식으로 가로하고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정한 관혈 수술 시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약관에서 정한 비관혈 수술 시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50%를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관혈 수술이라고 하면은 약관을 제가 이렇게 쭉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아까 이제 7대 기관 질병 수술비 약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관혈 수술이라고 하면은 제4항의 비관혈 수술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을 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 내시경이나 복강경화 수술, 흉강경화 수술은 이제 관혈 수술에 준하여 보장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혈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을 시켜서 수술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째서 치료하는 그런 째서 수술하는 내용을 이제 관혈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혈 수술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관혈 수술입니다. 비관혈 수술 마찬가지로 이쪽 비관혈 수술 이제 나오는 약관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보면은 비관혈 수술이라고 하면은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그리고 신이류 수술을 말을 한다 이렇게 약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체 내부에 특수 의료기구를 집어넣고 영상을 통해서 수술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터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도관을 주입해서 수술을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류 수술은 이제 어떤 치료적 방사선 조사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이류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뭐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신이류 수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피를 보느냐 마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혈 수술 같은 경우에 약간 쨘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피부를 절개해요. 쬐는 거랑 이거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관혈 수술은 여기 보면 피부를 절개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혈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그리고 비관혈 수술은 그렇지 않은 수술, 뭐 내시경 수술이나 카테터 수술처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받는 수술을 말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혈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는 치료 행위다. 그리고 비관혈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치료하는 행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제 보험 가입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내용과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보험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은 정직하고 친절한 보험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험 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